안녕하세요. 지금은 일요일이고 거의 11시 반이 넘어간 시간입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뒹굴거리고 늦어지고 있어요. 얼른 나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해는 이미 저렇게 중천에 다 떠버렸고 제 방은 아직 이렇게 깜깜합니다. 나나. 오늘의 날씨. 오늘도 구름이 되게 많이 꼈네요. 하늘이 뭉게뭉게해요. 파란색은 하나도 없고. 완전 겨울이다. 추워. 오늘 뭘할 거냐면,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만드는 중이라서, 디자인 스케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스케치 계속 하러 오늘 카페에 갈 생각입니다. 제가 다운타운에 사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되게 귀엽고, 귀엽진 않지만 한국처럼 예쁘고 분위기 좋은 그런 카페는 없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카페들이 몇개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시면 제가 그런 카페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어떤 카페를 갈지. 오늘 갈 카페는 바로 여기 이겁니다. 지미스 커피. 예! 지미스 커피. 이거 별점 진짜 높죠? 멀지 않아요. 차로 5분 거리니까.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서 가면 있어요. 엄청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커피가 맛있어서 유명한 집이에요. 지미스 커피는. 오늘은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화장을 다 했어요. 나는 빛이 싫어. 지금 이제 화장도 다 하고 준비도 다 끝나서 가방을 챙길 거예요. 먼저 작업할 거랑 노트북이랑 챙기고 오늘 포토샵 작업이랑 일러스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마우스를 챙겨야겠네. 마우스를 챙기고, 이건 제 파우치인데, 이제 여기에 이런 테이프들이나 아니면은 키랑 막 화장품이랑 핸드크림 이런 거 들어있어요. 마우스 여기다 같이 넣어주고, 이건 오늘 그림 그릴 거라서 연필 깎기. 그리고 이건 무지에서 산 꼬꼬마들. 이렇게 10가지의 사인펜들이 들어있어요. 챙기고, 그 다음에, 내 필통, 파우치랑, 필통이랑, 이 다이어리까지 챙기고, 이건 안 핸들이, 내게 일하는 것 같아. 짠! 아이고, 무거워. 지갑도 챙기고 그럼 오늘의 카페에서 봅시다. 시작하면 한 1시 정도 될것 같아요. 야! 오늘도 역시 똑같은 풍경. 오늘 맨날 가던 이쪽 길 아니고 저쪽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가볼게요. 으아!
다 와갑니다. 드디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중간중간에 그냥 아무런 카페나 들어가 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왕 나온 거. 앞모습이 더 이쁜데 일단 뒷모습부터 여기에요. 되게 조그맣고 쪽다랗죠. 사람이 엄청 많네. 위층으로 Can I have a seat there? Yeah, thank you. 2 hazelnut shot with the americano. Thank you. Did you want a single or a double? Double shot, please. Espresso? Yeah, double espress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ravitate more towards you being yourself again when they understand that you actually love what you do.이제 집에 갑니다. 제가 아까 외관을 못 찍어서 밖에서 찍으려고 오늘은 지금 앞문으로 나왔어요. 너무 건물이 예쁘게 생겨서 이거 어떻게 찍어줘야 되지? 으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이렇게 옆모습이 생겼어요. 앞모습을 찍고 싶은데 도로라서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앞모습은 아쉽지만 으아 무서워. 아이 추워. 역시 엄청 흔들리는군. 그럼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예쁘고 아늑한 토론토에 있는 다른 카페에서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엔조이 인조이 빠잉.